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게 이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는데요.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 두 번째, 본 절차. 세 번째,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자, 예비 절차에서 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결산 정리,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두 개. 그 다음에 본 절차에서 하는 거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장부를 마감.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는요. 수익 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익 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손익 계정을 하나 설정하고, 그 손익 계정으로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을 모두 대체하고 옮기고, 장부를 마감한 후, 손익 계정에 옮겨진 수익 비용의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요. 자본으로 대체된 그 수익 비용의 차액은 자산, 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감이 끝났으니까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결산 시에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전산에게 2급에서 재무제표는요, 재무상태표, 실기 실무편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렇게 3개 절차를 거쳐서 완료됩니다. 결산의 예비 절차, 결산의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은 결산 정리 사항으로서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보게 될때 결산 정리 붕괴, 결산 수정 붕괴, 즉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되는 그 회계 처리 부분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은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 예비 절차부터 재무제표 작성, 그 다음에 마감까지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결산, 정리, 수정 붕괴의 중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예비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산표는 학계장의 시산표 하나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학계장의 시산표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1월 1일을 먼저 칩니다. 자, 1월 1일 쳐서 차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차액이 있으면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액이 있다면 어느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등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즉, 학습한 거에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 예.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예. 즉,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유월의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되면, 즉,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자, 1월 1일을 쳤을 때 차대가 안 맞다고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나오면 수정을 해야 되므로
프로그램에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요래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상이 없다면요. 자, 정기분 자료는 이상이 없으므로, 자, 1월 이제 31일 쳐서 1월에 거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만약 차익이 있다면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뜨면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월의 거래를 확인하고 차변과 대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상 차변과 대변이 틀린 것, 잘못 입력된 것, 그 차액이 있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달에서 확인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31일 천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2월도 이상이 없으면 또 3월 넘어가는 거죠. 이게 3월에 넘어갔는데 3월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3월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3월의 거래 자료를 확인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차익이 있는 거 또는 차변과 대변 중에 하나를 누락한 게 있다면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가고 5월 가고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가게 되면 12월까지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예.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결산 수정 정리분계입니다. 결산 수정 정리분계를 해야 되고요. 이 결산 정리 수정분계는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될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을 표에다가 만들어서요. 그 표를 보고 회사하고 관계되는 것만 만드는 거죠. 그 표를 보고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분계를 일반전표 입력에다 해서 12월 31일자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계가 시험에만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결산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부터 해볼게요. 많이 나오는 거. 1번. 결산의 재고자산. 결산일 현재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가 나옵니다. 전산액의 2급에는 회사가 도매 소매업이므로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없죠. 상품 정리하는 분계가 나와요. 미리 분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라는 분계 문제가 나옵니다. 미리 분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하고 일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데 없을 때든 있을 때든 그 분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금액의 차이일 뿐이죠. 1번, 2번, 3번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데 답을 알고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나오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2번 문제가 나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3번 문제가 나오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결산 시에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면 평가 이익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로 합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5번, 6번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수익과 비용의 이연입니다. 계정 과목,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고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미수 수익 쓴다는 거. 상대 계정에 이제 수익 이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미지급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도 보겠습니다. 결산 시 현재 회사가 수익 처리한 것 중에 다음 연도 수익이 단기에 반영돼 있을 때, 즉 다음 연도 수익을 단기에 받았다라고 회계 처리했을 때, 다음 연도 수익은 아직 기간이 경과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올해 수익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차기의 수익을 받았다면 그 차기의 수익은 차기로 넘겨 수익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익만큼을 차감하고요. 다음 연도 수익을 받았으므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의 이연은요. 결산 시 현재 단기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연도 거 비용을 처리했을 때, 즉 다음 연도 비용을 지급했을 때 다음 연도는 아직 기간이 경과된 게 아닌데
그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우리 비용 잡았다면 그거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차감을 해야 되고요. 다음 연도 비용을 미리 줬다고 이게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개 계정 과목은 시험에 잘 나오는 계정입니다. 결산 문제에서. 그럼 결산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다 말했어요. 전산액이 2급에서 잘 나오는 거, 재고자산 관련해서 상품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문제, 대손충당금, 이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 시 해야 되는 분계사항으로 현금 과부족 정리가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결산 시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장부에다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장부가 아니라 보고서에다, 즉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하면 안 돼요.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다 표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시까지 없애야 되는데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원인 파악이 돼야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 전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게 결산 시 현재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없애야 되고요. 대체해서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잡입으로 대체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소모품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 소모품은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많이 나옵니다.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결산 시에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면 수익과 비용은 단기 것만, 즉 올해 것만 수익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다 비용 처리했는데 다 못 썼으니까 다 썼다면 비용 처리한 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만약에 소모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그 비용 다 쓴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만큼은 이제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뭔 처음에 다 비용으로 잡았다면 소모품비로 잡았다면 대별에서 소모품비를 빼고요. 차변의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대부분 소모품을 사오면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소모품을 사와서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다라면 결산 시에는 쓴 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쓴 만큼은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1번이 잘 나오니까 1번 분계를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은 인출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인출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주, 즉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있는 물건이나 돈을 가져간 거죠. 네, 그럴 때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인출금으로 처리한 거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요. 자본금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은 차변에 쓰기 때문에요. 결산 시에 그 인출금을 없애려면 대변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자리는 이제 자본금이 됩니다. 차변에 자본금을 썼다는 거는 이제 자본의 감소 처리를 하는 거죠. 인출금 잔액을 시험 볼 때는 제시를 하지 않는데 인출금 잔액은 시험 볼 때 차변으로 나오고요. 차변의 잔액이 시험 보실 때 그 잔액을 확인할 때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보시면 그 잔액이 대변의 음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음수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인출금의 차변의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출금은 없애야 되고요. 결산 시에 없애야 되냐고 물어보면 보고서에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되므로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이 있다면 차변에 있는 것을 대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 자본금을 쓰게 된다.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인출금은 가져가면 차변에 쓰고요. 가져오면 이제 대변에 써서 없애는 건데 그 차액이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 볼 때는 다 차변에 있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하고요. 결산 시에 수정분기 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고 수정분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게 잘못된 걸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그거 보고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인출금 정리하고 소모품 정리하고 현금 과부족 정리하고 합니다. 물론
일반 점표에 가서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 장부에 가서 확인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당되는 온장에 옮겨 적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기 때문에요. 그 시산표에다가 적은 내용이 그래서 잘못됐다면 이제 시산표를 거기 고쳐가지고 시산표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산표에는 적은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그걸 보고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하실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해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봐야 되는 그 분계 문제가 기말의 재고자산 옆에 써놨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과부족 관련해서는 이제 지문에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모품도 그렇고 인출금도 그렇습니다. 인출금만 유일하게 프로그램에서 잔액이 차변에 있는 잔액이 대변으로 표시되고 음수로 표시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알아두시면 되겠고, 해당 문제는요,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 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결산, 정리, 수정, 분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요. 혹시 전표 입력이 내가 입력하다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시산표 한번 더 가보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나서 더 가서 12월 31일 쳐서 또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수기로 했을 때는 첫 번째 결산 수정 분계, 정리 분계 하기 전에 시산표 가서 먼저 확인한다고 그랬죠? 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결산 수정 정리 분계하고 그 다음에 또 시산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만든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정이라는 말은 결산 수정 분계 후 만든 시산표라는 뜻이에요. 예. 결산일에도 이제 분계를 하는 거고 분계한 다음에 장부에도 옮겨 적는 거거든요. 그 옮겨 적다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또한번 시산표를 간 거예요. 또한번 시산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가보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가서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장부 마감은요, 여러분 교재 여기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장부 마감은 어떻게 하냐면 전산액이 2급으로 할 때는요, 전산액이 2급으로 할 때는 손익계산서에서 마감합니다. 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부도 마감을 해요, 프로그램은.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가지고요, 12월 31일, 즉 12월을 칩니다. 프로그램에서 12월 치고 12월 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거 눌러주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이걸 누른 이유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이 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 보고서잖아요. 장부를 마감할 때그 순서가 수익비용 장부부터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프로그램 개발사가 전표 추가를 누르면 수익비용 계정 장부 마감해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손익계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손익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으로 다 대체됐기 때문에 수익비용 장부는 마감되고요. 수익비용 계정 장부 마감되고, 그다음에 손익계정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생기면 차익을 자본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손익계정 계정까지 딱 마감이 돼요. 이거 한번 누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 수정, 정리 문제 풀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마감이 되고요. 마감 끝나면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고서도 작성됐어요. 같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예, 12월 치면 작성이 돼요. 예, 12월 치면 작성이 되고 프로그램은 이제 비교식으로 작성됩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작년 거는 정기분에서 넣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원래 원칙은 수익비용 계정장부 마감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장부 마감하고 차기 이율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프로그램 사용자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고 손익계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재무상태표도 만들어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마감 이율로 가세요. 마감 이율을 눌러가지고 자산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하고 그 차액을 그 잔액을 차기로 이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마감 이율입니다. 상단에 마감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결산 정리 문제를 풀어보고요. 제가 말한 순서대로 쭉 해서 마감하고 이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결산 정리 붕괴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자, 종류별로 지금 보시면 13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13개 정도만 풀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12월 31일자에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2월 31일에다. 자, 문제가 13개입니다. 13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두 개씩 분개하고 입력하고 그렇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6만원이다.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출제자는 수험생을 생각해서 문제를 자세히 써주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했다면 이 말만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 통장을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예금 통장은요, 회계연도 중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금 통장 만들자마자 이자 계산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자를 따지니까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자 계산해 봤더니 그게 6만원이다 이거예요. 올해치 이자죠. 그런데 미수액이라는 말은 이게 받는 날이 12월 31일은 아니어서 받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려면 힘들 거예요. 문제 내기가.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올해 수익은 맞으므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수익 처리가 돼야 돼요. 이자 수익하고 6만원을 써주고요. 상대 계정에 아직 받지는 못했죠? 발생은 됐는데 수익은 수익인데 아직 받지 못하면 미수 수익. 다른 말로 미수이자라고 그럽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수이자가 없고 미수수익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을 다 합쳐서 쓰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 발생 거래죠. 수익이 발생되면 그리고 받는 날이 다음 연도면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기말이니까 12월 31일이죠. 장기 차입금에 대한 발생된 이자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기말까지 발생된 이자가 얼마냐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계상된 금액은 없다. 회계 처리 안 했다 아직까지. 지금 결산이니까 해달라 이거죠. 통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다음 연도 2월 5일이래요.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자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는 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자는 계속 계산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당기분권 계산해 본 게 당기분권 계산한 게 270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 지급은 다음 연도까지 합쳐서 2월 5일날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올해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 이자 지급해야 될 이 비용은요. 올해 비용 잡아야 되죠. 이 270이 다음 연도 2월 5일날 다음 연도 거하고 합쳐서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이 270은 올해 발생된 거니까 단기에 발생된 거니까 단기에 비용이 돼야 돼요. 이 수익과 비용은요, 그 해에 발생된 거라면 그 해의 장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270, 우리 거 계산해 봤던 270이다. 그런데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을 못 했다. 네, 미지급 비용이죠, 이렇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가 수익에 발생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고요. 이 계정 과목 당좌자산에서 봤죠? 이 계정 과목 유동부채에서 봤잖아요. 이거, 예, 수익과 비용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개 먼저 예, 풀었습니다.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은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치고 입력을 합니다. 예, 12월 31일은 이제 결산일인데요. 결산과 관계돼서 이제 분개를 하실 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결산 이전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결산일에 쓰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5, 6번이요. 5, 6번이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려면 좀 한참 말이 길어집니다. 이 5번, 6번은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산 분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산 분개할 때 5번, 6번을 쓰는 건데, 그 자동으로 분개하는 그 결산 그 메뉴가 프로그램의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를 통해서 결산 분개하면 프로그램이 5번, 6번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에요. 근데 전산회계 2급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하면 분개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학습을 하는 수험생들은 그 메뉴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분개하는 메뉴를 쓰다 보니까 결산 분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심도 있게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없앴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 볼 때는 그 메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결산 문제를 할지라도. 또, 출금 입금 상황이면 출금 입금으로 넣을 수 있죠. 즉, 1번부터 4번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5번, 6번만 결산일에 분개할 때 쓰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 문제 풀 때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출금 입금이 아니면 이제 3번, 4번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예, 3번, 4번으로. 결산 시에 문제는 출금 입금으로 넣는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넣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 3, 4번으로 넣게 돼요. 3, 4번으로. 그런데 3, 4번으로 다 넣다 보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이게 있는데요.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이 있는데, 저 상품 매출원가하고 관련해서, 상품 매출원가 관련해서 3번, 4번으로 분개하면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계정의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안 넘어가요.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는데, 분개를 하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재고자산 정리는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의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돼 있고요. 그거 입력하면 5번, 6번으로 넣고, 5번, 6번으로 넣어야지만이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는 표시되게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산 정리 문제가 나오면 모두 3번, 4번으로 넣으면 되는데, 단 하나, 상품 매출원가 문제만 5번, 6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시험지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 문제 나올 때 시험지에 써져 있어요. 상품 관련해서 그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때요. 상품 매출원가 문제가 나올 때, 이 문제는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으로 넣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어요.
평상시에 배운대로 쭉 하시고 상품 매출원가 그 분기 하나만 5번, 6번으로 넣으라고 옆에 써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5번, 6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차변에 자, 미수수익 6만원, 자, 대변에 이자수익 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차변에 이자비용 270, 대변에 미지급비용 270 이렇게 됩니다. 1번에 미수수익과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미지급비용, 채권 채무 해당되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처가 안 나오니까 거래처를 이제 입력하지 않는 것이고요. 거래처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험 보실 때는 거래처를 안 넣어도 됩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하세요. 이제 그럴 때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1년분 이자 120만 원을 미리 받아 전액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이 중, 120만 원중 단기 말 현재 기간 미도래분, 즉 내년 거란 뜻이요. 내년 거. 기간이 도래 안 됐다는 뜻이니까 30만 원이다라고 되네요. 12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내년에 이자 수익 잡아야 되는데 이자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돈을 대여하고 전부 다 이자 수익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자 수익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내년 거 빼야 돼요. 수익을 감소시키려면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 계정에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다. 예, 선수 수익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 수익 이 계정은 올해 수익 처리한 거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3, 4, 5까지 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2017년 4월 1일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개를 하시오. 올 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니까 1년분이 1200이겠죠? 4월 2일날 임대에 대한 그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이제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이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즉 이게 1년이잖아요. 이만큼 임대료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수익으로 다 잡았대요. 임대료라는 계정으로. 그러면 잘 보면 이 임대료 1200만 원에 내년치 미경과분 3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년치 거는 내년에 수익 처리해야 되고 올해 수익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1200을 받다 보니까 그냥 임대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개월치 빼야 된다 이거죠. 3개월치 빼려면 1200만 원에 이게 달로 나오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300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수익에서 300을 빼줘요. 임대료에서. 자, 그리고 내년치 수익 미리 받은 거죠. 이게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5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본사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1년분 임대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120만 원을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게 중요하죠.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120만 원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데 올해 거 따져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올해는 경과가 안 됐잖아요. 결산일 현재. 따라서 보시면 9개월치는 빼야 되잖아요. 9개월치는 올해 비용 처리 안 하고 내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달로 계산하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120만 원 중에 9개월치를 빼야 되니까 12분의 9를 하면 돼요. 지금 90만 원이죠? 90만 원은 올해 비용 잡으면 안 되므로 보험료 비용에서 판관비입니다. 예.
120을 빼야, 12, 90만 원 빼야 되고, 9개월분 내년 거 미경과분, 상대 계정에다가 내년 거 미리 줬으니까 선급비용 90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걸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비용에서 차감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이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은 이제 비용을 이연시킬 때 쓴다라고 그럽니다. 비용의 이연. 자,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까지 연속으로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둘다 소모품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의 기말 미사용 잔액 18만 원이 있다. 소모품은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전부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소모품을 사자마자 뭘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소모품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소모품비로 잡았다면 결산 시까지 다 써야 돼요. 수익 비용은 1년분만 표시돼야 되니까. 얼마치 샀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여기 지문에 보니까 사용 안한게 18만 원이 있대요.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가만히 이걸 내버려 두면 문제는 비용 처리가 18만 원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비에서 18만 원을 빼고요.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 썼으니까 이걸 자산으로 잡았다가 내년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정답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소모품을 1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중에서 5만 원만 사용하고 5만 원 남았네요. 나머지 미사용하였다. 구입 당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데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시에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려면 비용의 발생 소모품비 5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 10만 원치 사갖고 소모품이라고 잡았으니까 5만 원치는 쓰고 없으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5만 원. 처음에 회계 처리가 자산으로 했느냐, 비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수정분계가 달라지는 거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비용으로 하든, 처음에 자산으로 하든, 결산 시에 수정분계만 정확하게 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개 중에서 어떤 타입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6번 타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번 타입의 정답을 많이 봐두시면 돼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읽어보지도 않고 정답을 쓰게 됩니다. 많이 안 풀면 이제 한참 생각한 다음에 계정감을 떠올리겠지만 많이 풀면 그냥 답을 써요. 자, 6번, 7번에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로 소모품비 넣어야 됩니다. 판매관리비. 자, 7번 거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요. 엔터 쳐서. 예.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문제가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8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제액이, 현금 시제액은 금고 있는 돈이죠.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회계연도 중에 했겠죠. 기중에. 예. 기중에 쓰는 계정이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결산 현재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네요.
현금이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부족하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리고 결산시까지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보고서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면 보고서 표시하면 안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옮기고 차변에다가 잡수손실로 이렇게 대체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10만 원. 지금 이제 부족분인데요. 과잉분이라면 이제 반대로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라고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결산 시에 현금 시제를 파악했는데 10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금 시제 파악을 결산 시에 한 거예요. 지중에 한게 아니라, 예. 지중에 했다면, 그거 원인 모를 때 현금 과부족으로 잡았다가 결산시까지 기다려서 그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잡손실 잡입으로 바꾸는 건데, 부족이면 잡손실로 바꾸겠죠? 결산일 현재 현금 시제 파악을 해서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즉시 잡손실로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출금으로 넣는 거죠. 자,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에 나오는 타입이 그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결산 시에 현금 시제 파악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음. 남는다 그러면 잡이익, 그다음 모자란다 그러면 잡손실. 상대 계정을 다 현금 쓰는 거고요. 그럴 때 출금 입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 차변 잔액 20만 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이건 써줬죠? 안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써줬음. 안 써주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계장의 시산표에 가서 근데 금액은 틀리겠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2월 31일을 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 돼 있으니까 자본 쪽으로 가가지고요. 인출금으로 처리된 거 있는 거 봐요. 인출금의 잔액이 있다면 차변의 잔액은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이렇게 음수로 표시돼요. 자, 이 금액을 안 써주면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써주면 이걸로 처리하는 거죠. 시험 볼땐딱 맞춰서 내요. 지금 이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안 맞는 거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출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버리고 뭘로 바꿔준다? 자본금으로 바꿔서 결국에 해당되는 거돈 가져간 거는 자본금에서 차감한다. 정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습니다. 결산 문제가 제일 편해요. 잘 풀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결산 문제는 거의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겁니다, 주로. 많이 안 푸시면 모르죠. 좀 풀면 알아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문제.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입니다. 당사는 기말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이두 개를 뭐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 시험 볼때 이렇게 매출 채권이라고도 나옵니다. 대하여 매년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시험 볼때 여기가 끝입니다. 왜 끝이냐면 나머지는 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풀라고 나와요. 단 시험 시에 해당 잔액이 없을 경우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를 조회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나 본 문제에서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거 보고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 볼 때는 이 데이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넣은 거고 이 데이터에 맞춰서 문제 낸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제 데이터에 맞춰서 내겠죠. 예. 어디서 보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먼저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그 보충법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공식은 암기해야 돼요. 앞에 이론편에서 암기 못했다고 외워야 됩니다.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 대손추정률 시험 볼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예요. 꼭1%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빼기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워야 돼요. 공식 외워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럴 때 외상매출금 잔액 차변에 표시되고요. 지금 데이터는 안 맞아요. 예, 학습을 위해서 예,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여기다가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피손충당금 잔액 대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써주고 이걸 써주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바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드럼의 잔액 두개 나오니까 두번 계산해야 돼요. 예. 바드럼의 피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잔액난을 본다. 아시겠죠? 예. 그 계산기 써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 확인해 봤더니 잔액난에 외상매출금은 5억 곱하기 1%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10만 원 빼는 거고, 바드럼은 1억 곱하기 1% 빼기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80만 원 줘야 되는 거 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49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공식을 외워서. 그래서 공식 외우는 방법, 채권의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써줌.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공식을 남겨야 할 것.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이 회계 처리 보충할 금액은 차변의 대손,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대손충당금은 채권별로 다 금액이 다르므로 지금 채권이 두 개니까 따로따로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도 받은 거니까 똑같아요. 이게 만약 똑같으면 이 문제 하나의 전표에다 입력할 때한 번만 쓰면 되죠. 뭐하러 두번 써요? 대손상각비 합쳐서 한번 쓰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거, 그 다음에 바드럼 거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 보충할 금액은 490또 하나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개 합쳐서 510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답을 쓰면 돼요.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감가상각하라는 건데요. 예, 감가상각할 금액은 그 금액을 계산할 때 이론 문제만 나오고요. 실기 문제는 다 계산해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 200만 원 할 거고,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200만 원 할 거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럼 이 분계 어떻게 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유형 자산별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름으로 따로따로 계정 처리해야 돼요. 참고를 잘 보고 골라야 됩니다. 차량 거, 건물 거.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똑같으니까 10번 문제처럼 한꺼번에 합쳐서 둘을 합쳐서 400을 쓰면 되겠고 4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10번, 11번, 12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 그 중에서 두개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 먼저 차변의 대손상각비. 자, 그 다음에 대변 잘 보세요. 대손충당금 넣을 건데 대손충당금 해당되는 채권권 못 넣었다면 창고를 보고하는 거죠. 외상매출금 거 109번입니다. 490. 그 다음에 바드럼 거. 바드럼이 110번이니까 111번 이렇게. 그 다음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보고 넣어도 돼요. 예. 외우기 싫으시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400.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라고 이렇게 두개 써서 감가상각 두개 고르는 건데, 지문에 따라서 첫 번째 차량 운반구 보이죠? 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입니다. 209번 이렇게 넣고 20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감가라고 써서 이제 건물 거 골라야 되겠죠? 네, 건물 거 이렇게 203번 보이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12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0만 원이다. 자, 이거 뭐냐면 창고에 있는 상품이 600만 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장부의 상품은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다.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예. 이 투류에 안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 풀때 문제 내는 기준이 상품 팔때 매출액만 썼어요. 이렇게요.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만 써 갔습니다. 대변에다가
사온 거는 상품이라고 썼고, 상품하고 상품 매출은 다른 계정이죠. 이건 자산이고요. 재고자산. 이거는 이제 수익이잖아요. 사올 때는 상품이라고 썼고, 그냥 팔 때는 상품 매출을 쓰다 보니까 상품이 재고가 안 맞는 거예요. 왜안 맞게 되냐면, 사온 상품만 잔고다 써놓고, 팔 때는 전체 판매 금액만 썼지, 팔려나간 상품 원가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 때마다 그 원가를 쓰고 싶다면 매출 밑에다가 상품해갖고 팔려나간 원가를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안한 겁니다. 즉, 회사에 간모가 없다면 한꺼번에 시제 파악을 할 때, 뭐주 단위로 하면 주 단위, 올 단위로 하면 올 단위. 아무리 시제 파악을 안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나와요. 기말에. 창구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남아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확인되면, 상품 사온 거는 장부에다 써놨으니까, 그 차액이 팔린 거죠. 팔린 것을 한 번에 처리하면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제 실사법인데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실사법 방식으로 냅니다. 따라서 이게 실사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지문에 이 내용이 실사한 게 창구에 있는 게 600만 원이고, 장부에는 지금 5천만 원으로 돼 있다. 지금 창고에 있는 600만 원이 장부하고 일치가 돼야 되니까 상품을 사오면 차변에 썼으니까 대변으로 써서 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빼야 되냐면 5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빼면 4,400만 원 같이 팔았잖아요. 그판 거고 팔려나간 건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상품 매출 원가. 이게 재고자산 정리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 넣을 때 보세요. 5번, 6번은 넣어라 그랬죠. 이게 5번, 이거 6번 넣어달라 하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 장부상 상품 잔액을 제시를 안 해요. 제시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이것도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로 보고 확인해서 계산기로 그 확인한 금액 빼기 남아있는 거. 실상 금액은 써줘요. 이거 써줍니다. 이거 빼면 됩니다. 자, 이거 입력은요, 5번, 6번으로 해야 돼요. 5번, 결차. 6번, 결대. 이걸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예. 지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 시에 가수금, 가지급금은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라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는 계정 가끔씩 물어보는데요.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현금 과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좀 외워놓으세요. 예, 인출금 이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런 시험이 나와요. 자, 알수 없는 돈 가수금 20만 원 이렇게 결산이 현재 20만 원 있었고 이거 적절한 계정 대체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이거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외상대금 받은 거다. 그랬으니까 가수금 20만 원 없애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없애고, 이렇게. 그리고 인성상사를 외상매출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풀어봤어요. 기출문제 푸시면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요. 회차별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자, 프로그램 이용해서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면 먼저 시산표는 확인의 대상 없었죠? 결산 정리 분괴가 끝나면 다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오류가 없잖아요.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하러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손익계산서 가서 마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누르고 12월 31일 이렇게 12월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만들어지고요. 전표 추가 누르면 수익비용 계정 마감 처리되고 그 차액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분기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입력이 눌러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푸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실무에서 써먹으라고 해주는 거 보세요. 손익계정으로 다 넘어가는 거 보이죠? 회계 처리. 그맨 마지막에 자본금으로 넘어간 거 보이잖아요. 그 차액.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만들어야 되니까 가서 12월 쳐서 만들고 그 만들어졌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장부 마감하고 다음 연도 이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마감 시행 누릅니다. 예, 이렇게.
네, 그러면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연도로 이제 변경해야 되니까 이 실무에서 해자 등록에 가서 8기라고 해야 되죠. 올해가 7기니까 8기로 이렇게 바꿔주면요. 8기로 한번 바꿔주고 연도가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7기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정기부로 가요. 8기 입장에서 이제 7기가 이제 정기니까. 그리고 일반 점포에 가보시면 우리가 거래를 1호부터 넣겠지만 기수가 바뀌었으니까 1호를 거래 이제 넣으라고 나오죠. 하나도 없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잘못돼서 마감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마감 의뢰로 가서 취소를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려면 지금 취소 버튼이 안 되는데 기수를 한 단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거 취소할 거니까. 8기에서 7기로 내리고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7기 거가 마감된 거니까 마감 이율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마감 취소해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예, 끝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